자, 고1 모의고사 2017 6월 31번. 원래 빈칸 문제였다. 빈칸 문제. 원래 빈칸 문제로 이렇게 지금 밑줄 그은 부분이 빈칸으로 나왔어. 근데 논리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앞쪽 이 부분이 전부 배경이야. 배경. 만약 이러하다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 하면서 배경을 던진 다음에, 그러나 하면서 접속사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바로 메인이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어. 배경 다음에 메인을 설정하는 방식 굉장히 많이 나오는 흔한 그 단락 구조 방식이다. 자, 우리 선생님이 일단 그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형광 펜친 부분이 조금 어휘 조심하라는 뜻으로 했고, 그리고 이게 메인인데 메인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이제 메인 부분에 이제 빈칸이 나왔어. 근데 또다시 뭐 빈칸을 낸다면 뭐 메인 부분이 낫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이거 아주 어려운 질문은 아니야. 그럼 한번 따라가 보자. 만약 네가 살고 있다면 행성에. 근데 관계부사지? 관계부사 where이 됐을 때는 뒤에는 완벽하다. 빠진 데가 없다. 관계부사는 이 행성을 설명하는 거야. 행성 그대로 가면 돼. 근데 그 행성에서 nothing ever changed.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 그러한 행성에 살고 있다면 there would be little to do. 자, 뭐야? 할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little은 부정으로 가야지. a little은 긍정이고. 그러니까 할게 거의 없다라는 거야.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행성에 살면 할게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There would be nothing. 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거? 이해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there would be no reason. 어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과학에 대한. 과학을 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도 안 변하니까. 그리고 if we lived in a predictable world. 그리고 만약 우리가 살고 있다면. 자,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이건 또 반대되는 개념이다.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이건 아예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자, 배경 안에서 이제 대립이 되고 있지. 완전히 바뀌지 않는 세상. 이거는 뭐 바뀌는 걸 넘어서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 근데 아이고, 여기서 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끊으면 안 돼. 이거는 where은 관계부사 안에 설명하네. 근데 그러한 세상에서 things changed. 어떤 상황들은 바뀝니다. In random. 무작위로 바뀝니다. 또는 어떻게? In very complex ways.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we would not be able to figure things out.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예측이 안 되니까. 그지? 예측이 안 되는 그냥 뭐 예측이 안 되고 무작위로 일어나고 복잡한 세상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겠지. 자, again. 다시 말해서 There would be no such thing. 과학과 같은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혀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도 과학은 없다. 그리고 변하는데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복잡하게 바뀌는 그러한 세상에서도 과학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겠지. 우리는 살고 있어. 어디? 이런 in between universe. 바로 그둘 사이, 그 둘, 두개중 가운데에 있는 어떤 우주 속에 살고 있어. 근데 그곳에서는 우주 설명이야. Things change. 상황들은 바뀌어. 하지만 뭐 한다? 규칙에 따라 바뀐다. 자, 이게 위에서 언급한 그런 세상. 하나는 뭐야? 바뀌지 않는 세상. 하나는 막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랜덤으로 바뀌는 그런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야. 그 다른 게 뭐? 바뀌는데 규칙에 따라 바뀐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이어지는 거야. 만약 네가 막대기를 공중에 던진다면 그것은 항상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만약 태양이 서쪽으로 진다면 그것은 항상 떠오릅니다. 다시 언제? 다음날의 동쪽에서. 그리고 그래서 and so 그래서 in 가져와야 it becomes possible.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뭐가 가능하게 되지? Figure things out.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는 we can do science. 우리는 과학을 할수 있습니다. 아까 위의 상황에서는 과학을 할수 없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능하니까 우리는 과학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과학과 더불어 우리는 우리 삶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논지로 글을 맺고 있다. 자, 그래서 메인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배경을 깔았는데 배경 안이 지금 좀 대립되는 개념인 거야. 대립되는 개념 알겠지? 바로 이 앤들 기점으로 우리가 대립되고 있는 거 아까 너희가 느꼈잖아, 그지? 자,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어휘상으로는 unpredictable, random 이거 잘 체크하면 될것 같고, 그지? 근데 뭐 난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이 문제에서 글쎄 한번 된다고 하면 뭐별한개반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다.